한번 따라 합시다. 이스라엘의 양육일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양육일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들을 잘 기록합니다. 양육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 아이가 울었고 어떤 때 아팠고 어떤 때 말을 했고 이런 걸 다 기록해서, 필요한 목적은 다음 둘째가 태어났을 때, 셋째가 태어났을 때 그 양육의 경험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를 또 잘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양육일지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양육했는가, 양육일지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양육했는가를 우리가 배우면서 나 자신도 그렇게 잘 양육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정말 합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양육일지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양육일지, 이스라엘의 양육일지, 이스라엘의 양육일지. 한번 따라 합시다. 이스라엘의 양육일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한 그 내용들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양육일지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 딸이 아이를 출산했어요. 출산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 딸이 태어날 때는 그래도 나는 아버지였으니까 그래도 막 기도로 막 이기고 막 이기면서 잘 출산했는데, 저희 딸이 또 아이를 낳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니까 마음이 더 애절하고 참 너무 애절하더라고요. 본래 이렇게 요즘에는 아이 낳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유도분만을 막 처음에 의사가 권했대요. 그런데 믿음으로 자기는 자연분만 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자연분만 하겠다. 근데 결정을 했는데 아이가 양수가 이제 다 나올 때가 돼서 이제 양수가 다 흐르고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의사가 위에서 배를 막 누르고 막 그래도 안 나오고 그 시간을 많이 겪으면서 양수는 다 빠져나갔죠. 이 산모도 막 호흡이 가쁘고 힘들고 아이도 위험하고 그러면서 결국 배를 찢어가지고 저항절개 수술했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지금도 몸이 많이 회복이 안 돼서 이렇게 밥을 잘, 딸이 잘 못 먹는데 참 아버지로서, 그래서 어제도 어느 집사님하고 한참 이야기하는데 집사님의 딸이 아이를 두 달 전에 아이를 낳았는데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렇게 산후 뭐라 그러죠? 산후 우울증 이게 시달려가지고 되게 많이, 믿음 좋은 딸인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시달려서 굉장히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저한테 하니까 남 얘기 같지 않고 참 마음이 저도 아파서 일부러 메리한테 전화해가지고 옛날 아름다웠던 추억, 태어날 때는 추억, 내가 양육했던 추억들을 막 유머를 섞어가지고 막 이야기하니까 그때야 깔깔깔 웃더라고요. 근데도 참 쉽지는 않아.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얼마 전에 정광욱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양육일지라는 설교를 하시더라고.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아,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이스라엘의 양육일지. 이번에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사람이 성장하고 사람이 멋진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입니다. 옆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감정이 없다면 이건 행복한 삶도 아니고 이건 참 인간의 삶이 아닌 거죠. 옆 사람이 정말 기뻐하는데 나는 그냥 아무 별로 기쁨도 없고 이런 걸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이런 정말 감정을 공유하는 거, 이게 진짜 인간의 삶이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해 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난 오늘 이스라엘이 양육지를 다 보면서 우리가 살아있으면 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있음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살아있음 자체가 희망입니다. 희망.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삶이 사명이다. 예, 살아있다면 여러분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태원에서 정말 유명을 달리한 그 사고로 많은 분이 죽었지만 그 죽음이 절대 헛되지 않을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인데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말 대한민국 모두가 결심하고 결심한다면 그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은 참 병이 하나 있는데 망각의 병이에요. 금방 잊어버려. 잊어버리면 안 돼. 그 슬픈 마음들을 마음의 에너지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래야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보니까 그 죽음을 달리한 아이들이 다 유능한 아이들이야.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고 그냥 이태원에 그냥 그 외국 문화 한번 누리러 오고 왔는데 갑자기 죽임을 당한 거죠. 나는 좋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희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신다, 또 나도 나 자녀들을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라는 그런 깨달음을 여러분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시옵소서. 원수님과 따라합시다. 주여, 크게 합시다. 주여 주시옵소서. 뭐를 줘요? 능력을 달라고. 능력이 있어야지 양육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야지 자녀들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자녀들 놔놓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고 자녀를 양육하지도 않는다면 그건 참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거죠. 아멘. 나는 좋아요 여러분, 이번에 또 우리 양흥식 이 성도님의 아드님이 또 아이를 낳더라고요. 딸을 낳더라고요. 축하할 일이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양흥식 성도님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네. 근데 아들이 얼마나 효도하는지, 아들이 효도하는지 너무나 감사해요. 예의도 바르게 다 인사도 이렇게 하시네요. 할렐루야. 양의 성도님 너무 감사하게, 정말 이 하나님 요즘 아이들 낳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또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돌아와서 이 아이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이 딸을 낳았다는 그 말씀 듣고 저도 함께 기뻐하고 잘 양육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좋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변의 강대국들을 사용했어요. 이스라엘을 양육하기 위해서 주변의 많은 강한 나라들을 사용했어요. 나라. 첫 번째 나라가 애굽이란 나라. 따라합시다. 애굽. 애굽이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했어요.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나서 갑자기 자라지 않아요. 비바람도 맞고 눈보라도 맞고. 참 저희 딸 에스들, 메리를 또 에스도 태운 기른 양육들 이야기하면 눈물이 아니고는 없어요. 미국에 태어났으니까. 저는 가난한 유학생이잖아요. 유학생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영주권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냐고. 그때 또 IMF가 터졌어. 뭐가 터졌어요? IMF. 그래서 친구들은 다 돌아갔어요. 친구들 나랑 같이 왔던 3명 같이 왔는데 2명 돌아오고 나만 남았어. 왜 남았는가? 한국 갈 수가 없더라고. 아니 시골에서 잔치를 했어. 아, 시골 아주 동네에서 이 유학 갔다고 잔치를 엄청나게 했다니까. 허벌나게 엄청나게 했는데 가자마자 돌아오면 이게 자존심 상해서 그래서 못 가는 거야. 또 하나는 못 가는 이유는 이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사명.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명. 하나님이 너 공부해서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라고, 세계적인 조직 신학자가 되어서 정말 신학대학 총장이 되어서 8,000명의 청년들을 양육해서 전 세계 교회를 세우라고, 8,000개 교회를 세우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아,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찔러야 되죠? 남자들은 대답 안 하고 여자들만 대답 안 해. 뭐라도 찔러야 되는데, 남자가 결심했는데 힘들다고 돌아갈 수가 없어가지고 사명 때문에. 또 하나 세 번째는 우리 딸 메리가 태어난 거기서. 나는 한국 사람이고 얘는 뭐죠? 미국 사람이야. 그럼 얘 나름대로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내가 좀 도와야 되는데, 그래서 메리 생각하면서 그냥 참고 견디고 제가 막 이 아르바이트 했다니까. 아르바이트. 뭔 바이트 했어요? 아르바이트 했어. 그래가지고 식당에 가서 정말 그 LA 다운타운에 그 순두부를 제가 배달했어요. 순두부 참 먹고 싶네요. 순두부. 뭔 두부 했어요? 순두부 배달했어요. 유학생이니까 한국에 돈이 안 와. 돈이 안 와. 본래도 안 오지만 돈이 아예 없어. 또 얼마나 경제 어려운지
요즘도 IMF처럼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순두부 배달하는데 와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 또 사모는 그때 영주권 없을 때는 패션 디자이너였는데 영주권 없으니까 미국에서 취직이 안 돼. 미국에서. 그러니까 다운타운에 가서 봉제공장. 애는 만삭이 되는데 봉제공장에서 미식을 하는 사모를 생각하니까 이야, 남자로서 이 할 짓이 아니더라고. 아니 남의 귀한 집 데려다가 딸 불러다가 이 미국에서 바느질이 먼지 가득한 바느질 공장에서 이게 하기 쉽지 않죠. 야 주여, 주여가 나오네 참말로. 그런 어려운 시간들 지금 말하면 오늘 밤새야 돼. 여러분에게 때로는 이 양육일지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감사하셔야 돼. 나중에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재료가 될 수 있어. 그래서 편하게 부모 밑에서 편하게 이지고잉 편하게 하면 아무 열매가 없지. 지금 고난이 있는 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애굽이란 나라는 이 물질의 나라에 따라합시다. 물질. 네, 물질의 어떤 고난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애굽은 우리에게 때로는 물질의 고난이 있을 때가 참 많아. 갑자기 부도가 난다든지 갑자기 사업이 정말 휘청청해가지고 갑자기 집을 잃어버리고 차도 다 반납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잘 살아. 근데 부자였던 사람들은요 갑자기 가난해지면 어떻게 살기도 어려울 거예요. 이런 물질의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엄청나게 고난을, 아수르 따라합시다. 아수르. 아수르라는 이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 따라합시다. 아수르. 이 아수르는 바로 질병을 약 상징해. 질병. 따라합시다. 질병.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질병이 올 수가 있어요. 질병이. 갑자기 아무 정말 병도 없던 아이가 갑자기 시름시름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런 질병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올 때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정말 양육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질병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질병이라면 우리 양육이 때로는 질병 올 때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하기 위해서 주는 질병은 절대 죽지 않아. 아멘. 여러분 어려울 때 주님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이 올 때 그 가난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기 원해요. 신명기 8장 3절에 내가 너를 줄이고 내가 너를 낮추게 한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너를 광야에 가난한 시간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 가난의 시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뭘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뭘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데오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따라합시다. 아버지. 예, 아버지는 우리가 공급해 주세요. 아버지는. 오늘도 여러분이 물질의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질병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날마다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버지. 한번 오른손으로 따라합시다.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부를 때 어떤 사람은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나. 육신의 아버지. 근데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가 생각나야지 진짜 신앙이 좋은 거야. 할렐루야. 전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별로 해준 게 없어. 아버님이 군대 제대하시고 막 이렇게 나주에서 열심히 일도 하시고 하시다가 아버님이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보증, 자 우리 인사합시다. 보증 서지 마세요. 이 전도서에, 이 잠언서에도 나오죠. 6장에 보증 서지 말라고. 오늘 새벽에 6일이니까 6장을 묵상하는데 보증 서. 내가 성도들 가운데 보면 아주 문제가 있는 성도는 어떤 소냐. 보증을 팍팍 서는 거야. 물론 믿음이 있어. 그냥 돈을 그냥 줘. 빌려주지 말고. 자 우리 인사합시다. 돈 그냥 주세요. 할렐루야. 빌려주고 막 보증하고 이러면 돈 잃고 사람 잃고 다 잃어. 교회에서는 절대 돈 거래하면 안 돼. 아멘. 그냥 여러분 저 부자 성도가 돼가지고 그냥 나눠주시오. 아멘. 여러분 손 물어봅시다. 그냥 부자 돼서 돈 나눠줄 사람 손 들어봐요. 다. 할렐루야. 다 들었어. 그냥 보증 쓰거나 막 빌려줘가지고 왜 안 주냐 막 이러면 안 되고 여러분이 정말. 그런데 물질은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 우리를. 물질이 주인 되면 절대 안 돼.
아멘. 돈은 있다가도 없으니까, 없다고 있으니까 돈 때문에 믿음 잃으면 절대 안 돼. 돈 있으면 교회 나오고 돈 없으면 교회 안 나와 이러면 안 돼. 여러분 교회에 돈 있으나 없으나 날마다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돈을 지배하고 명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전서에 말씀하죠.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어. 자기를 찌른다고 했어. 여러분 친구나 형제 간에 돈 때문에 혹시 마음 상한 일 있으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정말 믿음이라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돈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돈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신명기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얻을 수 있는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다 같이 찾아봐요. 신명기 8장에 돈을 얻을 수 있는 재물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신명기 8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8장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요. 이 말씀 붙들고 여기 또 사업하신 분들 또 모든 분들 민수기 신명기 8장 다 같이 봐요. 8장 우리 18절 다 찾으셨죠? 8장 17,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어요. 자녀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대한민국 6.25 이후에 폐허가 된 나라인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지금 세계에서 열 번째 강한 나라가 됐고 엄청난 축복의 나라가 됐어요. 왜? 그 말은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되어서 전 세계를 돕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을 계속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물질로 때로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어. 그러나 물질의 노예가 되면 절대 안 되죠. 또 때로는 질병이 올 수 있지만 질병을 주님이 고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병 고칠 능력도 하나님 주셔요. 아멘. 때로 우리가 정말 병에 걸렸지만 병에 짐은 안 돼. 이 병 속에서 하나님 의지해야 돼. 근데 아사 왕 같은 왕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병드니까 무당 찾아가고 의사 찾아가고 세상 의지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어.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병들었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병을 고쳐주시고 고쳐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계절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는 계절이니까 이럴수록 우리가 질병의 물질에 어려움이 오거나 질병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버지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뭘로 불러야 되냐? 바로 이 남편으로 떠납시다. 남편. 호세아 2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하셨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와. 한번 떠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셨다. 하나님께서 결혼하셨어. 여러분 남자가요 여자와 결혼하면 냉장고를 따로따로 쓰지 않잖아요. 같이 써. 남자 것도 내 거고 여자 것도 내 것이야.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셨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시라고 믿는 사람은요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나의 신랑, 나의 신랑으로 삼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육신의 신랑을 바라보고 낙망하지 말고 하늘의 신랑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육신의 신랑을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랑을 놓쳐버리며 육신의 신랑 보면서 옆집 아저씨는 이렇게 해주는데 당신은 뭐해? 하면서 막 비교해가지고 그냥 아무 잘못 없는 남편을 막 잡으려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 할렐루야. 어느 병원에 아저씨들이 다 왔어. 아저씨들이 아주 아저씨들이 눈탱이가 밤탱이가지고 다 왔어. 아저씨한테 간호사가 물었어. 아저씨는 왜 갑자기 눈탱이가 밤탱이 됐어? 그러니까 그냥 부인한테 밥 달라고 했다고 한 대 맞았다 밥 달라고 했다고 밥 달라고 하면 이게 간 큰 남자래요.
나도 조심해야 돼. 할렐루야. 또 하나는 이제 할아버지가 또 눈탱이 밤탱이 왔어.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아파 다쳐서 왔냐니까. 아니 할망구가 말이야. 응? 텔레비 보고 있는데 앞에 얼쩡얼쩡거렸다고. 텔레비 얼쩡얼쩡거렸다고 할아버지가 그냥 할머니가 자기를 한 방 쥐어 먹였대. 웃지도 않네. 참 웃으라고 했는데. 그래요. 그렇게 요즘에는 그런 시대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묶어준 그 사랑하는 짝을 위해 정말 이 배우자를 통해서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아멘. 남편이 좀 부족해도 아내가 좀 부족해도 우리 하늘의 유업을 새하늘과 새 땅을 같이 누릴 파트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를 정말 애굽을 이길 수 있도록 아수르를 이길 수 있도록 정말 영적 아버지 영적 남편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변 국가들을 세우는데 바벨론 따라합시다. 바벨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바벨론. 바벨론은 가정을 위해 가정. 예. 여러분의 가정이 때로는 정말 바벨론이라는 이 악한 이 외로부로부터 혼란을 겪게 되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지만 바벨론을 이겨야 되기를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가정들 한 가정 대한민국 모든 가정들이 회복하는 역사가 되도록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갑자기 어떤 가정은 막 외부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막 회체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냐면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셔. 하나님은 어릴 때 이 정말 이 이루어진 가정들을 하나님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셔. 난 여러분의 가정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잘 양육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 아버지를 바라보고 날마다 수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바로 페르시아 따라합시다. 페르시아 따라합시다. 페르시아라는 이 페르시아는 이 환란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환란을 이야기해. 환란. 예, 욥이라는 사람은 갑자기 자녀가 10명인데 아들이 7이요 딸이 셋인데 갑자기 생을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이 욥이라는 사람은 이 자기의 재산이 전부 다 다 빼앗겨버렸어. 그리고 자기의 몸에는 질병이 들었어. 질병이 이 귀하장으로 자기 몸을 막 긁어야 되는 이 막 뜩뜩 긁어야 되는 이런 정말 삼중고의 고통.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자기 아내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하면서 자기를 도와줘야 할 자기 배우자는 멀리 가버렸어. 그럴 때 욥이 1장 20절에 보니까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더라. 그게 욥기서의 1장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욥은 이런 환난을 당한 페르시아 같은 이런 환난을 당했을 때 욥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붙잡고 남편을 붙잡고 이 욥이 그걸 이겼다니까. 여러분 때로는 환난이 다가올 때 세상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그냥 세상으로 가버려요. 오늘 좋아요 여러분은 이런 환난이 다가올 때마다 날마다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랬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셔서 나를 목같이 나오게 한다고 그랬죠. 정금같이 이런 금 있죠. 금 이런 금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쇳덩어리를 용광로에 집어여가지고 이걸 불로 그냥 태워서 이걸 꺼내서 정말 이 정으로 때리고 개 때려서 이 순금으로 만드는 거잖아. 순금. 여러분 때로는 환난이 다가올 때 아 나를 하나님이 정금처럼 쓰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환난에 집중하지 말고 나를 향하신 그 아버지 데오스 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바로 헬라 따라합시다. 헬라. 다섯 번째가 헬라인데 헬라. 그 다음 로마예요. 여섯 번째가 로마 나라. 헬라는 바로 저주.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저주가 오는 것처럼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저주가 오는 것처럼 어려울 때가 많아요. 어느 가정은 한 달에 세 명이 막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더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아들이 이건 막 저주 같은 그래서 머리띠를 뽑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저주 같은 그런 인생이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거에 집중하지 말고 정말 야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남편 되신 주님을 붙잡고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나라. 이 로마 나라를 통해서 이 엄청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주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로마라는 이 나라가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인데 이 로마를 영적으로 보면 마귀, 따라합시다. 마귀, 마귀를 상징하는 거죠. 네,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떤 환경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오지만 진짜 마귀가 역사할 때가 참 많아. 저도 신학대학 다닐 때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외국 유학 가기 위해서 단과학원을 갔다 와가지고 학교에 딱 도착해가지고 조금 시간 남으니까 도서관에 가가지고 딱 의자 펴고 딱 누웠어요. 누웠는데 갑자기 위에서 마귀가, 진짜 마귀가 막 눌러요. 위에서. 그걸 뭐라 그러죠? 가위 눌리는 것처럼 눌려가지고 진짜 숨을 못 쉬겠더라고. 숨이 막 꿈에 막 도망가는데 도망치지도 못하고 막 그래. 근데 또 이게 배운 게 있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게 꿈에도 이제 해서 예수 그러니까 또 물러가더라고. 마귀가 여러분 진짜 막 이렇게 역사할 때 있다니까. 두려움을 주고 막 이 분열의 영이 막 오게 하고 여러 가지 마귀. 그럴 때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뭐라고 그러죠?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후두루 다니지만 너는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오늘 좀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거기다 예수 이름을 넣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아멘. 우리 데이비 목사님이 지난번 설교를 했는데 은혜가 됐어요. 파스터 데이비, would you stand please? 데이비 목사님이 한 번은 교회에서 선교팀 데리고 이렇게 밴을 끌고 가다가 이렇게 밴이 확 사고 난 거야.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여러분 선교 갈 때요 기도만 해야 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할 때 여러분 기도만 해야 돼. 교회가 개척하고 3년까지는 엄청난 시련이 있대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별의별 시험이 나오니까. 별의별 시험이 나와. 근데 이 기도해. 근데 데이비 목사님이 근데 사고났는데 그 차 안에 있는 밴 안에 한 10명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좀 부상만 있고 죽지 않았대요. 데이비, when you have a car accident, God protect you, right? Yes. When did you have an accident? 2013. Yeah. Thank you so much. 앉으시기 바랍니다. Please be seated. 근데 데이비 목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 자기는 그때 그 저주, 이 정말 마귀가 선교를 가는데 차를 뒤집어 엎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 어떤 선교 갈 때마다 또 다른 일 할 때마다 자기는 기도한대요. 여러분이 교회 오기 토요일은 기도하고 주무셔야 돼. 기도 안 하면 아침에 출발할 때 갑자기 차가 멈춰버려. 오늘 우리 이 선생님 한 분이 일찍 이 사사학교 공부할 때 되는데 아니 어제 멀쩡한 차가 오늘 첫날 수업하는 첫날인데 차가 그냥 엔진이 안 걸리는 거야. 잘 걸. 그래가 내가 그랬지. 기도하자고. 이거 세게 해가지고 그 저기 차 그 엔진 뭐죠? 그거 뭐라 그러죠? 배러리를 얼른 리프로 바꿔가지고 목사가 이런 것까지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얼른 내 돈 보내가지고 바로 그냥 그걸 고쳐가지고 여기 왔다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영적 성장할 때 영적으로 이겨야 돼. 영적으로 이겨야 돼. 영적 맷집이 있어야 돼. 아멘. 기도 열심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해야 돼. 기도 열심히 해. 여전도 여러분들 김장도 열심히 담지만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돼. 한번 금요일 날 우리 기도합시다. 다 기도하는데 나 혼자 기도하고 여전도 전부 다 금요일 날 10시에 저기 부엌에 다 갔더라고. 내가 방준사님 연락했어. 방준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방준사님 기도에 힘이 나한테 안 온다고 지금 오늘 목사님 여전도가 낮에 바빠서 저기 저녁에 김장도 방준사님 안 된다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라고. 김치 안 먹어도 돼. 그것도 아멘하면 안 돼요. 김치 좀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김장할 시간에 기도하라고. 사단은 다른 건 다 하게 만들어. 다 하게. 근데 기도는 못하게 만들어. 왜냐하면 기도하면 주의 음성을 듣거든요. 기도하면 전략을 짜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일합니다. 지난주도 이 추운 날에 우리 김순아 권사님 또 남편 되신 우리 구집사님 오셔가지고 이 추수감사를 준비한다고 그냥
예배당 전체를 밖에를 다 청소하고 쓰레기를 전부 다 했는데 내가 눈물 날 정도로 아, 우리 구집 사람이 기도하니까 저런 마음이 되지. 어? 할 일도 태산 같지 많으신데 여러분 기도하면 일감을 주셔요. 자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할 거야 안 할 거야? 시작. 곡질럭질러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인사가 뭐냐?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아멘. 우리 저 정하영 간사님은 항상 어떤 중요한 일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해 주세요. 와. 근데 이번에 회사에서 보너스가 이렇게 올랐대. 할렐루야. 이만큼 올랐대. 할렐루야. 배 아프지 말고 기도 좀 해봐.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막 역사 요즘에 차 달라고 차도 좋은 거 달라고 막 기도한대. 아멘. 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구해야 돼. 은사 밭을 호미로 갈고 있으면 안 되지. 트랙터가 있으면 빨리 가. 은사는 이 트랙터와 똑같대. 할렐루야. 교회를 그냥 다니면 안 되고 은사를 받아. 요즘 이상우 이사님 은사 받아. 찬양 인사 받아가지고 찬양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참 정말 찬양이 즐겁대요. 오늘 넥타이도 멋있는 정말 영국 신사 넥타이를 하고 왔어. 할렐루야. 나도 저렇게 다음 주부터 하려고 했지. 할렐루야. 찬양을 딱 이렇게. 할렐루야. 멀리 멀리 갔더니 절양하고.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찬양할 때 찬양해야 돼. 전도할 전종하고 여러분 정말 능력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도 따라합시다. 사단 마귀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물로 갈 쥐어다. 여러분 그렇게 외쳐야 돼. 여러분 평소 기도 안 하면 사단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너나 물러가라. 너나 물러가라. 너나 물러가라. 그런다니까 사단이. 여러분 기도 안 하다가 평소 오랜만에 기도한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오랜만에 기도하잖아. 그러면 주님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래 너 맨날 술 먹고 다니는 거 내가 안다. 주님 아시죠? 그러면 너 기도 안 하고 맨날 세상 걱정으로 가득 찬 거 안다. 주님이 그런다니까. 근데 기도 많이 하고 주여 주님 아시죠? 그러면 아들아 딸아 너가 어려운 중에도 나를 쫓아오는구나. 이렇게 정말 애국 같은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요. 질병 같은 아수르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좀 바벨론의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고 페르시아의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헬라의 저주 같은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로마의 어떤 마귀의 어떤 그런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내 남편으로 모시고 있고 여기까지 왔구나 하면서 더 큰 일과 더 큰 사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요즘 물어봅시다. 요즘에 몇 살까지 살아요? 100세 살아. 100세. 요즘에 의학을 많이 바이오 이걸 많이 연구한 사람은 우리 수명이 120세 살아. 요즘에는 의학이 너무 좋죠. 너무 줄기세포 나오죠.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알면 100살 이상 산다니까. 할렐루야. 우리 여기 저기 정봉성 우리 정말 권사님이 93세시여. 권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려. 할렐루야. 와 지난주 내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이 주보에 예, 글씨 보이세요? 그러니까 권사님 뭐라냐면 목사님 잘 보여요 그러더라고. 잘 보여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 기도해 주고 이런 어른들이 계시니까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 어른들이 계시니까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젊은이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남편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시냐? 왕이 되죠. 왕. 따라합시다. 왕. 왕.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죠. 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냐? 목자가 되죠. 목자. 목자. 네, 오늘 설교 끝. 아버지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죠. 공급. 따라합시다. 공급자. 아버지는 공급자예요. 남편은 이 유업을 함께하는 동역자예요. 동역자. 할렐루야. 동역자. 여러분의 파트너 동역자예요. 룻은 갑자기 남편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룻에게 보아스 같은 신실한 동역자 줘가지고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나고 이새가 나고 정말 거기서 예수가 태어나는 엄청난 선교사에게 일을 감당한 거죠. 난 저 여러분이 그리고 왕은 우리를 정말 보호하죠. 보호. 따라합시다. 보호. 그리고 목자는 우리를 양육해줘. 양육해줘. 보호하고 인도해주세요. 난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걸 여러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 영성이 강해지. 영성이 뭐가 강해져요? 영성 뭐가 강해져요? 영성 영성이
영성이 강한 사람들은 큰 일을 감당해요. 조직신학에서 중요한 것은 이 영성. 이 영성은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 관계. 따라합시다. 관계. 주님과의 늘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하고 예배를 전혀 안 드리는 사람은 틀려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하고 기도 안 한 사람은 틀려요. 엄마 아빠랑 늘 자주 대화하고 함께한 아이들은 달라요. 마찬가지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이 되죠. 또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야. 남편 것과 다 내 거야. 내 거가 다 남편 거고. 할렐루야. 주님의 것이 다 내 것이야. 너는 한 번도 예수 믿고 나서 가난하지만 가난하다는 느낀 적은 없어. 비교적으로 다른 친구는 교복을 입었지만 나는 형 거 입어야 되고, 다른 친구들은 자전거가 있지만 나 형 거를 받아야 되고, 비교적으로 안 좋지만 절대 가난을 느낀 적 없어.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고 하나님은 왕이셔. 나를 보호하셔. 어제 오늘 집사님하고 한참 상담하느라고 전화하느라고 목사는 토요일날 전화신방을 하는 거죠. 혹시나 전화 안 온 분들은 여러분이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은 정말 다. 근데 전화 온 분들은 때로 또 전화 왔는데 여러분 초신자 취급한 게 아니라 특별히 전화하지. 근데 대부분 좀 어려운 가정들은 전화해. 근데 그 가정은 전화했어. 집사님 요즘에 이렇게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뭐 하나님 목사님 군대 간 아들이 너무 불안해할까 봐 내가 불안해요 그러더라고. 군대 간 아들이 불안해할까 봐, 왜냐하면 미사일이 막 쏴주고 그러니까 비상거리. 그렇지 않아도 사회에서 불안해했는데 얼마나 불안해. 자기도 불안하대. 핵무기 막 터질까 불안하대. 근데 그렇게 했죠. 핵무기 터지면 누구는 살고 누구는 못 사는 게 아니라 단체로 천국 입장이니까, 단체로 천국 입장이니까 고통도 없이 그냥 다 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집사님이 걱정할 것은 주님과의 교제가 부족한 것을 걱정하고 더 기도하라고. 저 초등학교 때요, 주님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광주 지역에 이단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주님 재림한다고. 그때 학교 안 다니고 막 직장 안 다니고 하얀 옷 입고 뭐 산으로 가고 뭐 거기 간 사람들 지금 얼마나 흔들리지 몰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생활이 엉망.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주님을 쫓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목자시오. 목자.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붙잡고 여러분 어떤 정말 물질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또 환난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저주의 문제, 또 이렇게 어둠의 영적 어떤 공격의 문제를 다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피아노 한번 쳐주시고요.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1분 정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 강대국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했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어린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했습니다. 오히려 제국을 이겨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가 다가올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만남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혹시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그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만왕의 의사 되시는 주님 바라보면 그 질병을 이기실 것입니다. 혹시 질병 중에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질병 속에서도 주님을 쫓아가는 나의 목자의 심을 놓치지 않는 진정한 신앙의 정말 용사들이 지금 돼야 될 텐데,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왕으로, 나의 남편으로, 나의 정말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더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로시 아버지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에 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밭에 나가 추수하며 이삭을 주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블루시스미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양육하신 하나님 저는 그 임자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주인을 알지 못하였는데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이제야 찾습니다. 이제야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이 목자이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목자의 은혜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주여 이스라엘 양육일지를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는 사람 아버지 힘들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아버지 사명을 붙잡는 자 매일 잔치가 될 것이고 매일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태원 그 아버지 사고에서 아버지 목숨을 잃은 많은 아버지를 미워 아버지 청소년들 청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깨워서 아버지 자녀들 양육하며 우리가 더 깨워서 더 많이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어른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이 오늘의 이 삶은 누군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또 하루의 선물이라고 했사오니 이 아름다운 선물을 헛되이 버리지 아니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섬기고 아버지 교회를 세워가며 세계 열방에 아버지라며 아버지 교회를 세워가는 열방신학교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여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모두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아버지 주의 사명자는 아버지 죽지 않는다 했사오니 여호와여 그 질병을 이겨내게 하시고 가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했사오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해주세요. 사단 마귀가 흔든다 할지라도 너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아버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날 여호와여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손자 손녀를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아비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사고를 멀리하라 세상의 술친구를 멀리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여호와여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문화가 떠나갈지어다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이 잘못된 아버지 음란하고 폐역한 아버지라는 중독된 이 한국 사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 깨어나는 귀한 계절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 선악관에 반드시 파라진다 했사오니 아버지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 앞에 날 심고 날마다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요 날마다 믿음을 심어 역사를 거둘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 아버지 능력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찬송을 심어 기쁨을 걷게 하소서. 찬송을 심어 기쁨을 걷게 하소서. 아버지는 이웃을 봉사함으로 아버지 더 큰 축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이태원의 사고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슬퍼하는 가족들 위로해달라고 한국교회가 다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하나 어디가 있든지 붙잡아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는 11월달 아버지 첫 주를 맞이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시간 여호와여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태원의 아버지 사고에서 슬픔을 향한 가족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세요. 그 가정에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 가정에 소망의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사랑의 사람 붙여주세요.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버지라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기 모든 자녀들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길잃지 않도록 아버지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아버지 길잃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아버지 훈련하고 아버지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사사학교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있는데 요즘 학교 교육이 너무나 편향된 교육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 어릴 때 세계관이 형성되는 귀한 나이인데 어릴 때부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 것을 그들이 알게 해달라고 공부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될 수 있도록 동기만 부여되면 공부는 저절로 합니다. 우리 사사학교 아이들 특별히
우리 교장 선생님, 또 교감 선생님들, 또 우리 봉사는 부모님들 모두 모두 축복해 달라고 우리 사사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깨끗하게 오늘 치료받게 해주시고 한 주간 승리해 달라고, 또 이지영 집사님 내일 퇴원하시는데 더욱더 건강 주시라고, 한번 다 같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주여 한번 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 왜 기도하지 않느냐. 아들아, 너 왜 기도하지 않느냐. 너 기도하라 말씀하신다. 하나님 우리 사사학교 아이들, 아버지를 이 귀한 아이들,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도록 아버지, 지투 사사학교 아이들, 지투 국제 사사학교 아이들이 언어에 능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운동에 능통하고, 아버지 악기에 능통해서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존귀한 리더가 되어 아버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막 시작했지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장 선생님, 우리 아버지 유순수, 아버지 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전사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 주님 기억해 주시고, 많은 아이들이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라님이요, 아버지라님이요, 아버지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라님의 그 광수경 아버지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마음껏 교감 선생님으로 다들 감당을 도와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 모두 모두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몸이 연약한 자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거침없이 쓰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특별히 4시에 우리 통일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청년들, 또 아버지 어른들, 리더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이 나라 반드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통일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세계 선교 감당하도록, 매주 아버지 주일 4시에 하는 이 통일 기도회가 이전이 창고 넘치도록 여호와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껏 은사가 개발되게 하시고, 또 3시에 우리 내적 치유 아버지를 세미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주의 은총 아래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양육 안에 거할지어다. 주의 양육 안에 거할지어다. 주님이 날마다 보호하시고 아버지 공급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손자, 손녀들 또 자녀들 모두 모두 주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의 주의 임재 안에 생명이 가득하도록 계속해서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